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적당하게 잘 다운받았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그 레가시 프로젝트 하기 만드시면 되겠죠?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프로젝트 네임을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관련되니까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거라고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스프링 MVC 프로젝트 선택하시면 되겠죠? 스프링 MVC 프로젝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웹 메이브는 아니고 그냥 MVC 프로젝트 맞죠?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제 그러면 패키지 쓰라고 저희는 com.web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메인에 뭐 메인 부분에서 하겠다 써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몽고DB에서 하실 때도 몽고DB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서 쓰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징 처리하기 위한 그 오브젝트를 만들고 계시고요. 그 form.xml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그 자바 버전 맞춰주시겠죠? 1.8이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스프링 버전 맞춰주셔야죠. 스프링 버전을 안 맞춰주시면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다. 아시겠죠? 같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전에 몽고DB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을 form.xml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넣어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몽고 스프링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때의 버전은 이쪽에 보시면 뭐 5.0.7이네요. 5.0.7로 그대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5.0.7 리즈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라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시스템 패스를 이용해서 등록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써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JVM이나 이런 건쭉돼 있으신데 파일 업로드 안할 거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컨텍스트 있으시고 엠뷰테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실 거는 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뭐 스프링 JDBC가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스프링 JDBC에 해당되는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DBC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인데 스프링 JDBC하고 이제 보면 JDBC 컨트롤 F 눌러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디펜던시에서 예전에 썼던 거 찾으셔가지고요. 그래서 디펜던시에서 사용한 것을 이제 컨트롤 C 누르시고 여기다가 디펜던시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금 관련해 가지고 서블리 밑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디펜던시스 바로 위로 이렇게 디펜던시 해가지고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다 이렇게 한개 해두시고요. 요게 이제 DB 관련이죠. DB 관련돼 가지고 사용하시고요. DB 관련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풀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에 해당되는 걸 쓰셔야 되는데, 오라클보다는 MySQL을 일단은 MySQL이랑 MySQL 스프링 쪽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MySQL 부분하고 MySQL 스프링 해당 것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기다려봐서 여기 버전이 일단은 맞으셔야 되는데, 연결하는데 MySQL이랑 지금 이제 MySQL 부분하고 그 다음에 MySQL의 MyBatis, 그 다음에 이제 그 MyBatis 그 스프링 MyBatis 스프링, 얘는 이제 MyBatis하고 스프링하고 연동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사용할 때 쓰려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 MyBatis 자바에서 MyBatis를 돌릴 때 돌리는 MyBatis 드라이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오라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폴더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저 다운로드해서 한개 만들어 두셨는데, 제 거는
제 거는 뭐 STR에다가 프레이트니까 몽고 아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몽고 아래다가 저희가 이제 몽고 아래 WS 요 폴더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태그하고 자르하고. 그래서 먼저 자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트 적당한 위치에다가 보통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적당한 위치에 쓰는데 얘가 나중에 가져다가 쓰시려면 그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에피 밑에 웹다시한 밑에 LIB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LIB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WAR 파일을 만드시면 얘가 LIB가 되는데 여기다 안 집어넣으시면 얘가 인식이 잘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 하시고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 누르시고 LIB 엔터. 다이나믹 웹프레이트에서 그 LIB에 해당되는 것을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적당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다운받았던 페이지 오브젝트를 LIB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카피하라고 시키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해서 카피해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점 자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되시겠죠? JSTL이나 JSTL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form.xml에서 저희가 이제 그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돼서 여기 이제 컨트롤 JSTL도 없으면은 뭐 JSTL 쳐보시면 JSTL이 이쪽에 있죠. 있으니까 그 이게 버전이 안 맞으시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쓰셔야 됩니다. JSTL에 뭐 JSTL 이렇게 해서 다른 거 쓰셔야 되는데 현재 이게 적당하게 넘어가면 이제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되는 거를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면 보통 이제 복사 붙여넣기 많이 해서 사용하시죠. 이게 쓰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라클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등록을 해서 사용할 텐데 지금 제가 마이바티스 쪽에 있고 여기다가 오라클을 등록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오라클에 해당되는 것은 라이브러리들이 그 오라클 그 무료가 아니다 보니까 메이븐 점 레파토리 쪽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서 그 오라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를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가져와서 인식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카페에 보시면 카페에서 검색을 하실 때에 form.xml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m.xml에서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맞추기 위해서 레파이토리에 해당되는 거, 프로퍼티부터 레파이토리에 해당되는 것을 싹다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버전이 다 맞겠죠. 그 이전부터 실습을 계속 해왔던 거라면은 얘네들 전부 다 복사해서 하시면 적당하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라 이렇게 시키는데 저희는 이제 그 필요한 것만 저희가 할 거라서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 DB 관련 중에서 오라클 DB를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얘를 이쪽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던시부터 슬래시 디펜던시까지 복사하시면 되고요. 커넥션 풀은 안할 거라서 이쪽은 복사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 오라클 부분만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것은 오라클 부분만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탭큐 좀 눌러서 들여쓰기 하시고 적당하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이고요. OJBC 6.0이니까 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쓴 거는 11 버전이죠. 11.2.0.3인가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2.0까지만 쓰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스코어는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건데 지금 프레이트 베이스 디렉토리 이제 프레이트가 되어 있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SRC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 메인 밑에 웹에피피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웹-inf 밑에 LIB에다가 OJBC 6.0이라고 넣어둘 거다. 되셨나요? 6.0이라고 넣어둘 거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인데 OJBC 6.0이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OJBC 6.0을 여기다가 넣으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빨간 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없다. 이게 지금 디펜던시 오류가 나오고 있다. 데이터가 없어서. 됐죠? 없다. 이렇게 되시고. 그러면 이제 OJBC 6.0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오라클을 설치하고 나시면요. 오라클을 설치하고 나시면 그 오라클 XE 설치하고 나면 APP 밑에 뭐그 오라클 밑에 프로덕트 밑에 버전 밑에 서버 밑에 JDBC가 있고요. 그 아래 LIB에 보시면 OJBC 6.0에서 라이브러리가 다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끌어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 계시는 요 LIB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거죠. 갖다가 넣으시고 카피하라고 시키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그한개 수정한 다음에 저장 정도 하시면 저장해서 쓰시면 오류가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링크가 잘 걸려 있어서 이 라이브러리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되셨나요?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오브 데이트점 자르 파일도 저희가 쓰시려면 그 디펜더시를 한개더 복사해서 그 위에다가 만들어 볼까요? 오라클 드라이버는 밑에다 이렇게 하시고. 그 일단은 뭐그 그룹 아이디는 com.webjang 정도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com.webjang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패키지 만들 때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고 여기다가는 뭐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쓰겠습니다. util 밑에 util. 뭐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클래스 이름이 페이지 오브젝트 클래스고요. 버전은 대충 쓰시면 됩니다. 그 1.0.0 사용하시고 얘도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고 뭐 베이직에서 여기 src 밑에 웹다시앱 LIB 밑에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점 자르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디펜던시에 보시면 저희가 그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것도 등록이 돼 있고요. 이쪽에 넷, 아 넷이네요. 넷으로 돼 있는데 컵이라고 썼네요. 그 일단은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컵점 이렇게 써서 그 5.26점 자료도 등록이 돼 있어서 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밑에도 이제 이렇게 속성이랑 메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포진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이거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수 있다 이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물론 얘네들은 소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스를 긁어서 자바 파일을 만들고 집어넣어서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요 정도 쓰시고 자바 프로그램 form.xml에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자바가 지금 현재 자바 버전 1.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퍼티 형식으로 달러 중괄호 열고 뭐 자바-버전이라고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바-버전이라고 쓰시면 자바 버전에 맞춰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 버전을 매번 저희가 바꾸게 되는데 그 8점대 쓰다가 뭐 6점대 써라 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오면 13점대 이렇게 높은 버전을 쓰자 뭐 이렇게 가능하신데 그때마다 이제 몇 가지 한세 군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계속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프로퍼티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프로퍼티는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프로퍼티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태그 프로퍼티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자바 버전을 자바-버전을 그 1.8로 세팅해 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한이 정도 해주시고요. 되셨으면 페이지 오브젝트 오른쪽 박스 눌러주시고요. 그 메이븐에서 업데이트 프로젝트 해주시고 폼.xml에 맞춰서 저희가 설정된 대로 업데이트하겠다. 이게 체크가 돼 있으시죠? 그 폼.xml에 그 설정된 거를 좀 고쳐서 썼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얘가 이제 다운로드도 받고 프로젝트를 뭔가를 고쳐줍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리스트점에 JP를 해당 것을 만들 건데요. 저희가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 밑에 웹-inf 밑에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객체를 뭔가 쓸 때마다 이제 생성해서 쓰는 게그뭐 com.webjang에 있는 걸 자동 생성하게 만들자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인 같은 거 지우시면 그 밑에 있는 거다 생성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컨텐츠 XML도 보시면 뭐 여기다가도 쓸 수도 있으십니다.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서브릿 컨텐츠 XML에다가 일단 써가지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됐죠? 사용해 주셔서 쓰시고 계시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쓰기 위해서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컨트롤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 거기에 컴 밑에 앱장 밑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십니다. 뉴 하시고요. 그 지금부터 만드시는 거는 그냥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이시고요. 패키지는 컨트롤러 패키지, 보드 밑에 컨트롤러. 자, 게시판이니까 보드 밑에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보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만드실 거고요. 됐으면 핀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클래스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리스트만 한게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얘 컨트롤러예요. 그럼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얘 컨트롤러예요라고 얘기만 해주면 되죠. 컨트롤러예요. 뭐그 인덱스.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봐. 예, 됐죠? 예, 컨트롤러예요라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이쪽에 없던 S자가 보입니다. 자동 생성돼가지고 동작을 하는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S자가 안 보이면 자동 생성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쓰기 힘듭니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스트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이고 그 리스트 메소드 쓰시고 가로 열고 중간 열고 엔터 사용해서 쓰실 거고요. 제가 리턴 상단에 찍으시고 보드 폴더 밑에 슬래시 리스트.jsp 이렇게 해서 리턴 시킬 거예요. 되시겠죠? 여기에 리턴이 JSP입니다. JSP. 스트링으로 리턴하시면 JSP. 모델앤 뷰로 하시면 뷰 쪽이 JSP. 됐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거고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리스트에서 받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으신데요. 맨 처음에 받아야 될 내용은 그 받아서 쓰일 내용은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받을 거예요. 페이지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오브 오브젝트 내세 웹장에 유틸에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게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이제 써라. 됐죠? 얘를 파라미터로 받겠다. 되셨나요? 됐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야, 이거 지금 얘 UTF-8이기 때문에 지금 한글이 다 깨질 것 같은데 이거 EU시 키아린 것 같아요. 예, 한글이 다 깨졌어요. 안타깝게도. 얘가 UTF-8인가? 이게 특수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주석을 처리를 했는데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동작을 제대로 안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소스 복사본처럼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컨트롤 키가 계속 누르면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 저희가 변수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페이지, 퍼 페이지 넘버,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이런 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페이지가 없으면 저희가 그 페이지가 없으면 기본 생성자나 페이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페이지를 생성할 때 페이지 퍼 페이지 넘버 이런 것들을 받아서 뭔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생성자를 맨 처음에 쓰고요. 기본 생성자를 스프링에서 얘를 아마 부를 거예요. 기본 생성자를. 그러면은 페이지는 1로 세팅이 되고요. 퍼 페이지 넘버는 10으로 돼요. 지금 맨 처음에는 파라미터로 넘겨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얘가 호출을 당해요. 스프링에서는. 얘 호출당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데이터는 세터에 의해서 넘겨줍니다.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맨 처음 페이지가 뭘로 돼 있다고요? 1. 그 다음에 퍼 페이지 넘버는 뭘로 돼 있다고요? 10. 되시겠죠? 다른 게 넘어와요. 그럼 뭘 호출한다고요? 세터. 세터로 호출해서 해서 새 페이지. 여기 보면은 새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가 세팅하게 돼 있어요. 페이지가 넘어오면 얘를 호출해서 페이지가 되고 퍼 페이지 넘버 하면 얘가 되네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뒀고요.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값이 안 넘어오면 페이지가 몇 수로 세팅된다고요? 1. 퍼 페이지 넘버는 몇 수로 세팅된다고요? 10. 되시겠죠?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자동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를 하면 뭐가 받아야 되죠? 어디다 넘겨야 되죠? 모델이라는 데 넘겨야 되겠죠? 모델 이런 걸 쓰겠습니다. 모델. 모델 앤뷰 생성해서 쓰시는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는 모델이라는 담고요. 얘가 뷰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모델에다 담는 데다가 이제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나요? 예. URL이 필요하죠? 컨트롤하는데 URL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골뱅이 쓰시고요. 그 캡 방식으로 넘어오니까 캡 매핑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상단에 찍고요. 슬래시 보드 밑에 뭐 리스.co? 예, co로 치면 뭐 이렇게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co로 치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면 되고, 웹.xml 안 건드리셔도 돼요. 실제적으로는 웹.xml을 안 건드리시면 모든 URL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전부 다 얘가 가져가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서블릿 컨텍스트.xml에서 여기 보면 그 리소시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얘가 그 설정할 때 여기 리소시스 설정이 되어 있으시죠? 여기는 갭 방식으로 그냥 넘어와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팅되어 있으면 이제 자바적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이미지 CSS 자바스크립트로 인식을 하고 그쪽에 있는 것을 갖다 쓸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요거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미지 폴더다? 그러면 여기 폴더를 다시 또 만들고 CSS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전부 다 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하실 때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스프링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서양에서 자바를 이용해서 그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지 않는 리소시스 자원에 해당되는 이제 파일이나 CSS, HTML, 이미지 이런 거 설정이 되어 있으시고 나머지는 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서버를 지금 저희가 한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에서 서버 한개 다시 만들게요. 서버 이름은 이제 로컬호스트 4 로컬 톰캣 8.5 서버 앳 로컬호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뭐 페이지 오브젝트를 위해 그 위해서 돌리려고 하고 있는 톰캣 8 버전에 해당되는 거다. 이건 쓰시고요. 됐죠? 예, 넥스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 넘겨주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만 돌리는 서버라는 게 만들었어요.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게 얘는 이제 저희가 그 이게 뭐 9000번으로 일단 돌리고 있고요. 돌리고 있고 타임아웃이 45초로 되어 있고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내비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수도 프로젝트 그냥 여기 메인 이렇게 해도 메인 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메인 내비두겠습니다. 내비두시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되셨고요. 그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제가 지금 실행할 거예요. 런 에즈 서버를 통해서 런온 서버를 통해서 할 건데 지금 서버는 페이지 오브젝트 서버예요. 선택하시고 피니시 누르시면 이제 크롬이 열리고 이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 메인으로 들어오는 그냥 로컬호스트 메인 슬래시 이렇게 친 거와 동일한 이런 URL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이제 페이지를 헬로 월드라는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세요. 됐죠? 이 뒤편에다가 슬래시 보드 슬래시 머리스트.co 엔터 치시면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URL은 찾을 수 있고요. 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JSP는 현재 처리가 안 됐으니까 만들지 않았으니까 404오류 나는 거 맞죠? 됐나요? 예, URL 요 URL이 찾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JSP 표를 만들어 주면 되네. 되셨나요? 만들어 주면 되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JSP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를 만들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 프로젝트 있는 데서 웹-inf 밑에 뷰스 밑에 보드라는 폴더 만들고요. 위에서 보드 폴더. 자, 보드 만들겠습니다. 보드 폴더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JSP 어더 JSP가 없으니까 어더 누르시면 되고 웹에 JS 파일 넥스 누르시고 리스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지금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리턴에서 받는 거 보시면 리턴에서 받은 걸 보시면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서 리턴에서 보드 폴더 밑에 리스트 나왔었으니까 리스트.jsp 리스트.jsp 만들어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이라고 썼겠습니다. 페이지 처리는 페이지 처리 게시판 리스트 이렇게 한 개 만들어볼게요. 그다음에 H1 태그로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 리스트다 이렇게 한 개 만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거 만드시면은 이제 부트스랩 같은 거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CDN 방식으로 저희가 나중에 부트스랩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게시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드시고 데이터만 잘 가져오시면 되고 리스트 부분은 이제 만들었던 거 그대로 써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쓰시면 이제 여기 브라우저에서 오류 안 나고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오류 안 나고 게시판 리스트까지 도착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드렸습니다.